아파트를 세뱃돈 관리 유형. 1. 엄마한테 바로 뺏긴 형. 우와, 할머니 감사합니다. 이건 엄마가 잘 모았다가 너 대학 갈 때 줄게. 엄마, 내 통장에 돈 잘 넣어놨어? 엄마, 내 통장에 돈 지금 얼마야? 엄마, 내 돈 안 뺏었지? 아휴, 좀 그만 좀 물어봐. 2. 철통 보안 형. 이번 세뱃돈은 75,000원. 내 학년이 올랐고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내 세뱃돈 증가율은 정말 형편없군. 하지만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어른들도 대출 감당 많이 힘드실 테니까 어린이 내가 이해해야지. 내 피자친 돈 아무도 못 찾게 숨겨놔야지. 3. 청진형. 자고로 돈을 써야 그 의미가 있는 마음이 아이들이라고? 살면 2년 되고? 아이고 그지 말아야지. 자, 자취업자형. 오랜만에 현금이 가득하구만. 기영아, 엄마 지금 급하게 현금이 좀 필요한데 5만원만 빌려줄래? 빌려주면 언제 갚을 거예요? 아, 엄마 나갔다 오면서 돈 뽑아서 바로 갚을게. 좋아요! 그럼 이자를 싸게 쳐드리죠. 이따 55,000원으로 갚으세요. 아니 잠깐 빌리는데 이자가 무슨 10%나 해? 싫어! 아니고요! 아, 알겠어. 오! 세뱃돈 못 받은 형! 저만 세뱃돈 없어요. 켈리언니의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!